자, 여러분들, 오, 도착했습니다. 이 문도 열어놓으셨는데요. 들어가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반갑습니다. 아,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아, 오늘 이 친구가 그 산란했다는 그 친구 아빠인가요? 아. 이름이 뭐지? 점점이. 점점이에요? 네. 와, 근데 진짜 멋있다. 몇 년 정도 사육하신 거예요? 딱 1년. 1년. 아, 네. 1년. 네. 아기 때부터요? 맞아요. 진짜 요만할 때부터. 오. 네. 와, 굉장히 의미가 있겠는데요? 와, 근데 여러분 진짜 멋있죠? 이 친구가 이제 베일드 카멜레온이라고 하는데, 사우디아라비아 쪽, 예멘 쪽에서도 자연에 살아가는 친구들입니다. 턱 만져주면 좋아해. 턱 만져주면 좋아한다고요? 네. 우와, 근데 그냥 바로 올라오네. 오, 얘 원래 사람을 좋아하나요? 그러게 말이에요. 사람 엄청 좋아하고 같이 책도 보고 같이 산책도 가고. 어, 진짜요? 오, 귀여워. 이뻐라. 와, 근데 여러분들 지금 여기 보면 짜잔. 와, 거실에 왜 이렇게 많아요? 진짜 생물을 엄청 좋아한다는 게 여기 들어오자마자 느껴지는데요. 오, 엄청 청결하고 좋네. 와, 여기 보면은, 오유, 개구리도 키우시네요. 오, 이 친구는 키운 지 얼마큼 되신 거예요? 키운 지 한 6개월? 그래요? 얘가 제일 막내죠. 우리 집에 온 순서대로 치면. 야, 귀엽다. 여러분들, 이 친구는 화이트 트리플옥이라 해서 우리나라 청개구리랑 비슷하게 생겼지만 동남아 쪽에 살아가는 친구인데 아직은 조그맣고 나중에 주먹만큼 커지거든요. 아, 얼마나 커져요, 얘? 어, 진짜 주먹만큼 커져요. 살이 찌면요. 네. 지금도 네. 배만 훌륭 나와가지고 밥 엄청 잘 먹고. 어, 귀여워. 밥통 안에서 그냥 살아요, 얘는. 아, 이렇게 해서 간편하게 키울 수 있는 양서류 중 하나입니다. 이 옆구리에 점이 가는 것에서는 이제 스노우플레이크라는 모프가 합니다. 아, 여긴 또 뭐 기르시는 거예요? 여기는 크레스티드 게코. 아, 정구르 선생님이 제일 좋아하는 거라고 하지 않나요? 아, 맞아요. 네. 저 파충류 중에서 제일 좋아하는 친구거든요. 아이고, 귀여워. 오, 그래도 이제 성체급이네요. 이제 봐봐봐. 이제 꼬리가 영. 오! 야, 역시 여러분, 이, 아, 오줌 쌌어. 이 친구는 크레스 게코라고 하는 친구인데 역시 국민 도마뱀이 돼가고 있어요. 근데 어머님 이러고 있는 거 보니까는 약간 강아지 다루듯이 모델 해도 돼. 야, 이러고 계신데. 네. 근데 얘네, 아, 여기도 있구나. 짜잔. 아, 근데 얘네들이 또 사연이 있잖아요, 아버님. 네, 여기 암컷 두 마리고 아까 보신 이 친구. 네. 예. 엄마가 들고 있는 이 친구가 점점이 아빠고. 오, 아빠 진짜 멋있고. 여기가 위에가 카메리. 카메리. 예, 밑에가 카미리. 카메리. 둘 다 암컷인 거죠? 맞아요. 야, 지금 보시면은 여기 카메리가 배고파서인지 밥을 먹으러 바로 달려오는데 이 친구들이 좀 사연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조금 이따 보여드리고. 오, 사냥 성공. 와, 근데 보시면은 여러분들 조금 카멜레온 본김에 말씀드리면 사람은 이제 색상세포가 이제 한 가지인데 얘네들은 색상세포가 카멜레온보다 다르지만 뭐 보통 3개에서 5개가 있다고 해서 좀 다양하게 변색을 할 수 있지만 또 그거 있잖아요, 무지개 색깔로 변한다라는 약간 그런 생각을 많이 갖고 계신데 이 정도가 가장 네. 화려한 색깔 같아요. 네. 평소에는 저렇게 초록색이다가 짝짓기 시즌인지 뭔가 감정의 변화가 생기면 저렇게 화려해지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생각보다 많이 변할 수 있진 않습니다. 내 생각에 핸드피딩이 될 것 같은데 이거 한번 먹어봐. 핸드피딩. 아이고, 네. 내가 조금 처음 와서 낯가리나 보다. 괜찮아, 먹어도 돼. 고민 중. 여러분들 눈 돌리는 거 보이시나요? 지금 보는 사람이 많아서 그런 것 같기도 하다. 자, 근데 여러분들 지금 사연이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예, 설명을 좀 해주실 건데 어떤 사연이었을까요? 네. 여기 사진 여기 보시면 첫 번째 사진 보면은 이게 카미리예요. 카미리가 아~ 첫 번째 임신했을 때인데, 네네네. 어, 너무 힘들어했어요. 배도 너무 불룩하고 너무 힘들어해가지고 저희가 네네. 야, 이거 오늘 알을 낳지 못하면 네네 거의 죽겠다. 그래가지고 아~ 저희가 제왕절개를 시켜주기 직전에 마사지를 시작했어요. 그래서 보는 것처럼 아, 새벽 2시에. 근데 또 여기서 제왕절개 하면은 또 조금 또 왜 그러냐 하는데 소개를 해주셔야 좀 오해가 네. 없을 것 같은데. 제가 그 암 연구를 하고 이렇게 쥐를 해부를 많이 해요. 네. 그 쥐를 해부한 것처럼 이 친구도 알을 지금 아. 꺼내지 않으면 알도 죽고 엄마도 죽을 것 같아서
알을 한번 꺼내보고 수술을 시작하려고 해부 도구들을 준비를 해놨었죠. 아. 네, 근데 마사지를 시작했는데 놀랍게도 마사지를 하니까 한 2시간 정도 있다가 네네네. 손에서 쌓여있던 알들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어, 손에서 알을 낳은 거예요? 네. 그래서 보면은 한 60개 정도를 네네네네. 저희 가족이 받았는데 매번 진통이 있어요. 아, 알 한 번 날 때만? 알 하나당 진통 한 번. 아, 그게 느껴지셨어요? 그래서 3시간이 걸렸어요. 60개를 손으로 받는데. 와, 진짜. 네. 저도 사실 산란하면 산란한다라는 생각만 했었는데 어, 그거는 저도 몰랐거든요. 아, 그래도 진짜 어쨌든 굉장히 대단하셨고 굉장히 대처를 잘 해주신 네. 것 같아요. 네. 그럼 알은 그 어미는 지금 잘 살아있는 거고. 그렇죠. 아까 봤던 그 밥 잘 먹는 친구. 아, 카미리가 엄마고. 네네. 임신을 지금 이제 세 번째 하고 있을 거예요. 와, 진짜 이렇게 신경 써서 키우시는 가족분들은 물론 많겠지만 제가 직접 와서 본 건 진짜 처음이거든요. 어, 이거는 뭐예요? 보면은 여기 상처가 있죠. 네. 네, 상처가 이렇게 있는데 여기가 뼈가 부러졌어요. 뼈가 부러졌었다고요? 네. 왜 부러졌을까요? 아마 저희 생각에는 네. 임신을 하느라고 칼슘을 다 써서. 아. 그래서 어떤 일이 있었지? 네, 이 친구가 네. 산란을 해야 되는 시기를 놓쳐서 아. 나중에는 먹이를 먹지 못하고 물도 마시지 못하는 상태가 돼서 탈수가 됐어요. 그래서 계속 눈만 감고 있고 네. 힘이 없다가 결국은 나무에서 떨어지더라고요. 아, 맞아요. 네. 저도 그런 경우 조금씩 보거든요. 네, 떨어지면서 팔이 부러져서 이제 한쪽 팔을 완전히 쓸 수 없는 상태가 되었죠. 아, 그래서 요거 지금 이렇게 부목을. 맞아요. 이거 사실 별거 아니에요. 이것 봐요. 데일밴드거든요. 데일밴드 뚜껑하고 상자하고 데일밴드 잘라서. 부러졌는데 이걸 지금 하신 거예요? 응급처치를? 네. 응급처치죠. 어, 근데 지금 네. 아니, 그 마사지 하는 중간에 부목까지 된 거예요. 아, 동시다발적으로? 네. 안 그랬으면 그날 밤 엄마는 죽는 거였어요. 거의 100%. 아, 모든 경우의 수를 다 생각하셔서 해부 플러스 준비했죠. 부목 플러스 마사지 등등 최선을 다하신 거네요. 와. 약간 휘기는 했는데 보이시죠? 위에서 보면 더 잘 보여요. 움직이는 데는 이상은 없어요. 아, 그래도 다행입니다. 이 정도만 돼도. 와, 진짜 너무 잘 대처해 주셔가지고 카미리가 지금 2차 산란, 3차 산란도 하고 아까 밥 먹는 거 맞죠? 막 신경 안 쓰고 막 먹어요 그냥. 네, 그 정도로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는 모습 너무 보기 좋습니다. 와, 그리고 옆에 보면은 얘네 스몰우디 애놀인가? 그거 네, 아닌가요? 맞아요. 스몰우디 애놀 3마리. 와. 네.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스몰우디를 많이 본 적은 없어서 좀 이렇게 통통하고 발색이 이렇게 이쁜 줄 몰랐네요. 저 친구가 초록이었고 방금 네. 지금 뭐지? 로니. 로니. 맞아. 꼬리 또 재생될 거예요. 오. 아, 스몰우디 애널도 꼬리가 재생돼. 특히 초록이 꼬리를 보면 아, 꼬리가 재생이 되는구나. 야, 그리고 여기 옆에 보면은 지금 베란다에서 바로 햇빛이 들어와서 일광욕을 하고 있습니다. 카메리의 새끼들이라고 하는데요. 지금 여기 보면은 꼬물이들이 그러게요. 귀여워. 오 마이 갓. 엄청 오네. 나한테 지금 곳에 올라왔어, 손에. 여러분들 촬영하는데 카메라에 지금 얘가 곳에 올라와서 지금 제가 반대손으로 뗀 거거든요. 지금 밥 주는 줄 알고 올라오나 봐요. 아이고, 이런 식으로 집에서도 번식을 잘 하셔서 키우시는 게 너무너무 신기합니다. 여기가 한 알을 그래서 카미리, 카메리가 해서 네. 그래도 한 80개 정도 났는데 이제 알 중에서 좀 무정란인 거나 그런 것들은 좀 일찍 상한 알들도 있고요. 네네. 그렇게 해서 태어난 게 한 60마리 정도 저희가 성공적으로 부화시켰고 여기는 이제 그 중에서도 빨리 큰 애들. 건강하신 아, 좀 더 성장도 빠른 아이들. 자, 여러분들 지금 여기 보면은 제가 뭐 하지도 않았는데 그냥 손 이렇게 올려놓잖아요? 그냥 올라오네요? 말하기 무섭게 안 오네요? 방금까지 올라왔거든요? 오잖아요, 오잖아요. 아이구야. 자, 그리고 지금 여기 보면은 이 카멜리온 친구가 이 나뭇가지나 잎사귀에다가 몸을 부비면서 이제 탈피껍질을 스스로 벗는 거거든요? 파충류들은 이런 식으로 해서 벗습니다. 귀여워, 다리로. 지금 카멜레온 피딩 시간이라고 해서 이렇게 먹이를 이렇게 뿌려 놓잖아요. 그러면은 아마 애들이 몰려올 겁니다. 오, 온다 온다 온다. 많이 올. 그렇죠 그렇죠. 막 오죠 막 오죠 오죠. 와. 점심 시간.
지금 보시면은 자기 머리보다 큰 것도 먹기도 하는데 생각외로 여러분들 좀 위험하다고 생각하는데 얘네들이 알아서 먹을 수 있는 부분은 깨물어서 먹습니다. 자, 여러분들 보셨죠? 네, 카멜레온 친구들이 피딩은 이러하게 하고요. 아마 여기에서 어느 일부분은 저희 곤충하모니에 갈 예정이라서 만약에 관심 있으시면 나중에 많이 놀러 오시고요. 오, 이 자기 몸 길이 두 배만큼 늘어났어. 와, 그리고 이거 뭐예요? 아, 뭐야, 귀여워. 이거 그 파충류 목줄인 거죠? 맞아요. 아, 야, 이거 그건데? 투슬리스. 오, 굉장히 포동포동하고 귀엽네. 이 친구는 진짜 초보자분들도 누구나 손쉽게 기를 수 있는 비어디 드래곤이라고 하는데요. 귀엽지 않나요? 와, 근데 여기 또 있어. 여기 보면은 다른 친구가 또 있네요. 오, 얘는 그거 아니에요? 랭킨스? 네. 야, 이 친구가 암컷이라서. 암컷? 네. 컷이랑 또 짝짓기를 또 네, 집에서 열심히 하긴 했었는데. 한 쌍인가요? 그러면 네, 이렇게? 수컷이 더 작아요. 아우. 그래도 조금 더 크면은 더 좋을 것 같은데, 무튼 랭킨스라고 하는 도마뱀입니다. 자, 그리고 장기가 하나 있다고 하는데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야, 애기처럼. 아, 귀여워. 이렇게 옮겨 탈 수도 있어. 됐다. 아니, 근데 이거 왜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만큼 아, 많이 만져보고 이렇게 저렇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너무 편안하게 우와. 내 손에서 이렇게 누워 있어요. 여러분들 이거 살아있는 친구입니다. 죽은 거 아니에요. 자, 그리고 자, 여기는 뭐가 있는 거예요? 썬게이저네? 네, 썬게이저. 와, 뭐 있어요? 아, 네, 저희 인큐베이터 있어요. 와, 이거 무슨 알이에요, 그러면? 카멜레온 알이랑. 네. 몇 번째 알 낳는 거지? 이게 두 번째 거. 두 번째 거. 아, 두 번째. 이게 세 번째 나와요. 이게 카멜이 알들이면은. 네. 와, 카멜이가. 카멜이고요. 카멜이. 여기가. 훨씬 더 건강한. 카멜이니까 다르죠. 카멜레온마다. 오, 얘 동그랗다. 동그랗고 얘 길쭉하고 좀 크고. 와, 근데 진짜 엄청나게 산란 많이 해주네요. 맞아요. 아유. 그리고 이제 온도도 20, 네. 한 7도 정도. 그 습도도 언제나 한 90% 유지하게 이렇게 놔두면. 네. 4개월, 5개월 있으면은 이 안에서 그냥 자연적으로 부화해서. 네네네. 막 기어 나오기 시작해요. 오, 되게 신기하겠어요. 네, 네. 안 어려워요. 추가로 여기도 있었네요. 아까 아이들은 굉장히 사이즈가 컸던 아이들이고 지금 여기 아이들은 좀 더 작은 아이들. 아무튼 이처럼 여러분들도 나중에 한번 사육 도전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자, 이거는 뭐 하지도 않았는데 그냥 손 이렇게 올려놓잖아요. 그럼 안 먹어요. 말하기 무섭게 안 올려요. 야, 애기처럼. 아, 귀여워. 옮겨 탈 수도 있어.